누가복음 15장 세 번째 비유.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비유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어떻게 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도 같이 먹냐? 예. 네. 저것들은 뭐예요? 가망 없는 놈들인데. 예.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탕자의 비유인데, 이 비유는 제가 보면 볼수록 정말 재밌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낸 비유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흔히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보고 나면, 그리고 깨닫고 나면,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다? 아버지가 주인공이구나. 이 비유는 결국 예수님이 그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세리와 죄인들은 탕자와 같은 둘째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진짜 꼴통 첫째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아들이 진짜로 돌아왔다? 예, 네. 탕자가 돌아왔다. 이 세리와 꼴통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는 얘기예요.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이란 사람들하고,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극과 극의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서기관과 죄인, 여러분, 서기관이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필사를 해요. 써서 왜? 그때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경책이 귀중한 책이니까 이 성경을 베껴야 돼. 베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경책으로 나눠주는데, 그 아무나 베끼면 안 돼요. 공부 많이 하고, 아주 착하고, 그런 사람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그 당시 서기관,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신학대학 교수님들보다 더 훌륭하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시작하느냐면 어떤 사람,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두 아들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재산 중에서 내게 내 몫을 주십시오. 라고 했다. 그래서 이 말부터 이 둘째 놈은 어떤 놈인가가 딱 나타나 있어. 그렇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뭐예요? 내 몫 주세요. 이런 놈은 그 당시에는 어떤 놈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이런 놈을 아들이라 부를 수도 없어. 이런 놈은 만약 동네 사람들이 이 놈이 이런 놈인 줄 알았다면 동네 사람들이 돌 들고 와서 어떻게 죽여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도 이런 놈은 때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왜? 그 당시는 우리 유대인들은 도덕을 율법을 잘 지킨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줬다. 그래서 이런 놈은 우리는 죽인다. 그만큼 우리는 뭐예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서 그 죽일 놈이에요. 만약 어떤 아버지가 있었다면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 아들을 어떻게 아들을 동네 사람 동네 그 유지들에게 얘기해서 이 아들은 아들이 아니고 호적에서 뭐예요? 파버리고 쫓아내야 되는 그렇게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될 짓을 이 아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누구 같은 인간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같은 아주 나쁜 놈이야. 그렇죠? 자, 그래서 율법에 반하는 요청을 했는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각각 나누어 줬어. 이 아버지는 이런 죽일 놈에게 율법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그 재산을 나눠줬대.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다 이 말이야. 어떤 아버지요? 율법도 안 지켜. 율법을 안 지키는 분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와가지고 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죽여야 된다는 예수는 죽여야 된다는 사람이 왜? 예수님은 이런 짓을 하니까 이런 짓이 뭐예요? 율법을 안 지켜.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킨 거는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율법 안 지킨 거예요? 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근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뭐라 그랬죠?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해주고서는 네 잠자리, 침구를 들고 가라. 그거 하는 날 안 해요,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그런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는 계명을 예수님 어겨. 문둥병 환자를 만지면 안 돼요. 모세율법에 절대 만지지 마라. 예수님은 만져요.
어떤 문둥병 환자가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만지시며 손을 내밀어 만지시며 가라사대. 율법에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만져요. 왜 예수님은 율법을 이렇게 어기냐? 라는 그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 질문하면 대답을 잘 못해. 근데 뭐 이외에도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면 율법을 어겨. 그러니까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무식한 평민들이 보면 너무너무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겁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까지다? 조차 세례 요한의 때까지고 그 이후로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예. 율법에 따라서 구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무엇에 따라서?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은 맨날 벌 주고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 시대는 누구까지였다? 예, 네, 세례 요한의 때까지였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아. 율법은 세례, 침례, 요한.서 여기서 율법은 끝났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뭐가 왔다? 은혜. 은혜는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은혜 시대가 그렇죠? 시작되었다. 이거는 사랑이야, 은혜는. 어떤 사랑이야?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은혜 시대가 왔다. 어. 왜 율법이 왜 계속 돼야지? 여기서 덜컥 세례 요한 때 뭐요? 까지다. 까지다, 그래. 그리고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은혜의 시대다. 그 왜 그래? 왜 그러냐면 율법은 왜 세례 요한 때까지냐 하면 모세로부터 준 율법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냐? 예, 실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는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완전케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어긴다고 말하면 그 틀린 말이다. 이 말이야. 예. 그 율법을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오셔서 그 완전치 못했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계신다 이 말. 그 말은 완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는 말은 이 율법이란 것은 어떤 거다? 불완전한 거였다. 그래서 불완전한 율법을 어떻게? 예, 네. 완전케 하신다. 그러면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고 율법이 완전케 되면 그것이 뭐예요? 은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다. 그래서 율법의 완전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다 이루어지면 곧 율법이 완전케 되면 사랑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자. 십계명이죠, 그렇죠?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외에 지금 이 네 개만 지금 일단 들었습니다. 하나, 간음하지 말라 하나, 살인하지 말라 둘, 도적질하지 말라 셋, 탐내지 말라 넷. 몇 개 더 있어요? 여섯 개 더 있어야 돼. 그 네, 이 네, 이 네 개와 그 외에 다른 여섯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몇 개가 십계명이 어떻게 다 들어 있느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뭘 보면 알아? 예수님을 보면 뭐 안 지키면 죽이고 뭐 그런 율법은 없어. 예수님. 아무리 원수라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으로 나타나니 아, 저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이 모든 불완전한 율법이 완전케 된 모습이구나.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대한민국에 산이 참 많은 나라야.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 산을 다 가봐야 된다고 열심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평생 산을 다 댕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여러 작은 산들 막 잊어버리고, 어느 산에 와보면? 설악산에 와보면 대한민국 산은 다 안 댕겨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이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십자가를 보면, 예, 내 자신이, 자기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우리들의 죄를 모두 끌어안고 책임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신 그 사랑을 깨달으면 너희는 율법 뭐예요? 율법 그거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 그것이 율법을 받아들여. 완성된 율법을 받아들인 거예요. 불완전한 율법, 무서운 율법, 죽이는 율법이 완전케 되면 그것이 살리는 사랑이 돼. 구원하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율법 안 지키는 게 안 지키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이 보여.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율법 안 지키네.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 그 순간들이 율법 안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다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이 아버지로 가면 율법대로 하면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재산을 달라 그러면 그건 맞아 죽을 짓이야. 근데 아버지는 뭐예요? 재산을 줬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율법을 어겼다는 말이 되고 아버지가 그런 죽일 놈의 아들도 사랑하신다. 그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얘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듣고 있어. 세리와 죄인들도 듣고 있고. 그 앞에서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어기는 것 같지. 그러나 나는 이 아버지처럼 이런 죽일 놈도 저 세리와 죄인들처럼 죽일 놈도 하나님은 사랑한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 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은 뭐예요? 불완전했잖아. 나는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전케 했다. 여러분 모세 율법 중에 이상한 거 많아요. 누가 네 눈을 하나 빼거든? 너도 눈 빼라. 이빨 빼거든? 너도 빼라. 복수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복수라는 것을 할 때는요. 눈 하나 빼면 눈 하나 빼는 걸로 속 시원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속 시원해? 죽여버려야 돼. 그게 우리 죄인들의 본성이야. 그런데 이제 모세 율법은 죽이지는 말고 네 눈 하나 뺐으니까 너도 뭐예요? 그 당한 만큼만 복수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점점 성숙하면 복수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해서 더 성숙하면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모세율법에는 눈 빼거든 눈 빼라. 이빨 빼거든 이빨로 원수를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로부터 들었으나? 모세로부터 들었으나. 누구는? 나는. 이제 모세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 끝났다 이 말이야. 나는 뭐 가지고 왔다?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네 원수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왜? 사랑.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율법, 불완전한 모세가 준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나는
모세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면 원수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야? 예수님 그 원수도 사랑하시는 분이야. 예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야. 그렇죠? 예수님은 이런 사랑, 아무 조건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하라는 분인데, 우리는 뭐예요? 부모, 형제까지도 미워하고 살잖아. 그렇게 예수님하고는 뭐예요? 거리가 완전히 먼 거예요. 원수야. 교회 댕긴다 그러면서 가족끼리 싸우고, 그건 위선이지. 그렇죠? 그러나 그 위선자들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우리도 천국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지.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절망이야. 이 말을 왼뺨도 돌려대라. 그 말을 세리와 죄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우리 같이 나쁜 놈도, 그렇죠? 사랑해서 구원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얘기해요. 사실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원수들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완전히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혼내고 벌 주고, 완전히 다르잖아. 그렇죠?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원수들을 하나님은 사랑해서 그 원수들도 구원하는데, 그것이 우리 죄인들이야. 그걸 모르고 우리는 교회 잘 댕기고 헌금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내기 때문에 구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원수들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깨우치게 하셔서 구원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 줬다라는 말은 이거 굉장한 말입니다. 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 있는데 속에서 이런 게 올라올 거예요. 뭐? 아버지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걸, 그러니까 아버지도 죽일 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이런 아들에게,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놈에게 그 재산을 주셨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뜻이에요? 그런 아들일지라도 이 아버지는 아들로 취급해 준다는 말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한 푼도 없다. 나가, 이 자식아. 그래야 오라. 그래야 율법대로 하면 그게 맞아. 동네 사람들이 보면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이 아버지는 뭐예요? 율법을 어기고 아들에게 그 재산을 줘. 더 이상 아들이 아니야. 그렇죠? 이런 놈은. 그런데
그런 놈일지라도 자기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신 거야, 재산을. 너 이렇게 개차반이라도 나는 너 살. 그리고 무엇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어? 돈보다, 재산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네가 이런 놈일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모아놓은 재산 아깝잖아.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로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지. 턱! 여러분, 이 아들이 턱! 그 재산을 받았을 때 놀랬겠어요? 놀랬겠어요? 놀랬어. 이 아들은 이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 너무 착하게 살아. 자기는 좀 뭐요?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다 해보고 싶고, 그 아버지가 사는 모습을 보면 너무 거룩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 거 싫다. 아버지처럼 사는 게 싫다. 나는 갈 거야. 이 집을 떠날 거야. 떠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예. 네. 그래서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선뜻 줄 거라고는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어. 그런데 아버지가 다 율법을 어기고 재산을 다 주는 거야. 이 아버지는 이 세상의 아버지하고 달라. 그러면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군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재산을 줄 때, 줄 때 무슨 생각으로 줘요? 내가 네가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다오. 그리고 재산을 줬을 때 거기에는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언제든지 돌아오고 싶거든? 돌아와. 왜? 너는 뭐니까?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100마리 양 중에 우리가 어쩐 일을 공부했어요. 100마리 양 중에 그 꼴통이, 그 골칫덩어리가 도망가요. 그래도 목자는 어떻게? 찾아가서 구원해. 그 꼴통 놈이 회개했어요? 네. 회개해야 구원해준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양이 회개 안 해서, 목자님 잘못했어요. 저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거를 조건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구원해요? 목자가 볼 때는 그 꼴통이라도 내 양이니. 드라크마 비유도 그렇죠. 드라크마가 회개할 수 있어요? 없지. 그러나 왜 그 여자는 그 드라크마를 찾아요? 내 거니까. 나에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악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다 대놓고 너 같은 놈 나쁜 것,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니? 라고
악령은 차고 너 같은 놈은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것이야. 이것에 속아 넘어가지를 마시라 이 말이야. 박수 쳐야지. 그렇지. 여기 다 속아 넘어가. 왜? 우리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고방식 달라. 무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는 뭐예요? 조건적. 예, 아시죠? 그러니까 그 조건적인 사단의 음성, 악령의 말에 우리는 판판이 속아서 넘어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 무엇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라는 믿음.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지금 나처럼 이렇게 아직도 나쁜 인간일지라도 어떻게 사랑하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 피 흘리시고. 이것을 믿으라. 그 믿음. 그래서 악령이 그렇게 말하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 그렇게 말하면 성령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 너를 이미 하나님의 딸로 만들어 뭐요? 놓았다. 그건 믿더라. 네. 그래서 이 탕자가 나중에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예, 네. 돌아올 수 있는 이유가 자기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갈 때 아버지는 어떻게 기꺼이 사랑으로 그 재산을 나누어 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 알아요. 이렇게 재산을 주면 이 자식이 어떤 놈인지 아버지는 잘 알아. 방탕하게 음란한 생활을 하고 돈 다 날리고 거지가 될 것을 이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어. 왜? 키워보면서 성격 보니까 이 자식은 그래서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갖고 있어. 형은 어떤 형이야? 형은 우리 아버지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혼내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벌 받지 않으려면 뭐요? 아빠 시킨 대로 열심히 일하고 다 해야 돼. 극과 극이야.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세리들, 극과 극이. 제가 만약에 아버지라면, 너희 너무 새끼,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한 푼도 줄 수 없어. 나가. 돌아오면 뭐예요? 다른 몽둥이를 부셔놓을 테니까. 그게 우리들의 조건적 사랑이야. 말 안 들으면 아들 아니야. 이것이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사랑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왜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느냐? 뭐 회개를 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읽어보면 회개한 거 없어요. 아버지가 이미 이놈이 거지가 돼서 배가 고프면 돌아올 수밖에 없고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돌아와 라는 그 뜻을 전한 것이 바로 뭐예요? 그 재산을 나눠준 거예요. 네가 이런 짓을 하고 이렇게 도망을 가도 집을 떠나 나를 떠나 도망가 너는 끝까지 뭐예요? 내 아들이요.
여러분 유전자가 착 켜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 재산을 다 허비했다. 싹 없어졌다, 돈이.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제가 비로소 궁핍해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하나에게 붙여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지엄연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더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예. 여기 이제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이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여러분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와 지금은 어떻게 되었더라? 배를 채워가 돼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여기 보면 나는 여기서 뭐예요? 굶어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켰는데. 스스로 돌이켜서 하는 생각이 뭐예요? 나는 굶어 죽게 생겼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 일꾼들이 많은데 그 일꾼들은 풍족히 먹고 먹고 있잖아.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요게 스스로 돌이켜서 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켜서 생각한다고 해놓은 게 뭐예요? 나 이거 굶어 죽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지금 양식이 풍족해서 일꾼들이 다 잘 먹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이 생각이 뭐예요? 궁리를 해, 궁리. 무슨 국리? 안 굶어 죽을 국리. 그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국리. 그래서 내가 안 굶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잘 먹여주는데, 안 죽을 국리는 뭐예요? 내가 일꾼이 되는 수밖에 없네? 그러면 안 굶어 죽을 거 아닌가? 왜? 일꾼은 어떻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일해주고, 그 일해준 대가로 아버지가 먹여주잖아. 그러면 나는 일꾼이 돼야 되겠다. 근데, 일꾼이 되려면, 아버지가 나 같은 놈을 일꾼으로 채용해 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고, 잘 보세요. 내가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뭐라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취직시켜달라.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를 아들로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 지금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기다리고 있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거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다는 거지. 그렇죠.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사랑을 모르는 이 망나니 아들을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
사랑을 모르니까 왜 아들을 일꾼의 하나로 채용을 해? 아버지는 뭐예요? 크, 이 자식 돌아와.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뭐예요? 뭐도 줬어. 재산도 줬어. 왜? 그래서 재산 다 낭비하고 나면 돌아올 거야. 근데 거지가 돼서 돌아올 거야. 아버지는 뭐예요? 돈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더라도 받아줄,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버지야. 그래서 그런데 이놈의 새끼는 하, 굶어 죽겠구나. 일꾼들은 밥 잘 먹고 있대. 그럼 나도 일꾼이 돼야 되겠구나. 근데 일꾼으로 받아줄까? 네. 뭐예요? 자기 같이 나쁜 놈을 일꾼으로, 야, 너 같은 놈 보기도 싫어. 그럴까봐 겁나. 그러니까, 취직을 하려면, 무슨 말이라도 해야 돼. 제가 죄를 지었다. 진짜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요? 회개는 언제 해야 돼? 아버지가 재산 줄 때 회개해야 돼. 아버지, 나 같은 놈도 아들로 재산을 다 주십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나 같은 놈도 아들로 대우해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가 거지가 돼서, 여러분, 돈 타가지고 다 써버리고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이 세상 아버지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저 같으면요, 저 같으면.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먼저 봤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야, 이 죽일 놈의 새끼 돌아왔다. 이 개 같은 놈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다 돌 들고 뭐예요? 다 때려 죽입니다. 그게 무서워서 돌아오기 힘들어. 그래서, 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 정도 읊어야 아버지가 일꾼의 하나로 취직시켜 주시지 않겠나. 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주목적은 뭐예요? 아들이 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예. 네. 일할 거 하고, 일한 대가로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은 뭐예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도 아버지는 은혜를 베푸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아버지란 걸 몰라. 그게 우리 모두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저 우리는 우리 정도 착하게 살면, 천국에 안 들여보내 주시지 않겠냐. 이런 조건적 생각을 하고 있다.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뭔데? 상거, 서로 간의 거리입니다.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불쌍하게 여겨. 저 같으면 열받지, 그렇죠? 이 자식은 가문의 수치야. 집안을 똥칠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놈을 받아준다는 것 자체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뭐요? 비난받았어. 이건 우리들 일반 이 세상 사람들 생각 완전히 달라. 이 아버지의 생각. 그래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아직도 거리가 멀어. 근데 아버지가 먼저 봤어. 제가 아버지라면 아, 이 자식 돌아오는구나. 그러면 일꾼들을 불러, 하인들을 불러, 여봐라. 문 닫아 걸어라. 그리고 오면 뭐라 그럴까? 문 두드리면 아버지가 나가. 대문 밖으로 나갔어. 너 뭐하러 왔어, 이 자식아? 내가 너를 받아줘? 그것은 율법에도 어긋나. 동네 사람들 비난받을 일이야. 맞아 죽기 전에 가. 우리 가문의 수지야. 그러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라고 한 게.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 아닌 즉 사랑 아닌 율법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율법. 그래서 완전한 율법은 뭐예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이렇게 불쌍한 놈 얼마나 굶었을까?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발 우리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또 실수해서 미워하고 욕 마음속으로도 욕을 하고 그 누가 그렇게 일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악령들이. 그래놓고 내가 막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마음을 악령들이 내 마음속에 넣어주면서. 저는요, 옛날에 우리 애들이 마약을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지 아세요? 그냥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맨날 경찰서 불려 댕기고, 보석금 내고,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욕하고, 저는 우리 애들로부터 이 새끼, 저 새끼라는 욕도 들어봤어. 누가 그렇게 하겠어? 악령들이. 왜? 이 상구를 어떻게 절망시키고 다 포기하게 만들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어? 이게 다 사단이 하는 획책이다. 인내하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자. 그래서 지금 다 좋아졌잖아. 네, 아시겠죠?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저도 나도 좋은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결국 애들이 애를 먹이니까 차에 치여서 팍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건 악령이 넣어주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 악령이 이런 생각을 넣어준데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상구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은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또 잊어버렸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고 있다냐. 하나님, 상구야, 네가 어떤 짓을 하든 난 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제가 이런 경험, 이런 과정을 제 마음속에서 다 가봤어.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고 여러분께 제 경험대로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자, 근데 이 아버지, 와! 우리 아들 왔구나. 이 아버지는 항상 저 멀리, 옛날 동네면 그 동구박이란 게 있어. 그렇죠? 그, 동네로 들어오는, 그, 이제, 그, 이렇게 널찍한 길이 있고, 거기에는 주로 큰 느티나무 이런 게 서 있고, 자, 거지가 와, 거지가. 우리 아들이야. 왜? 아버지는 알아. 아들이. 거지가 오면 그게 우리 아들이다라는 거 알아. 이 아버지는 맨날 동구박을 보고 있는 거야. 언제 올까? 드디어 왔어. 아들은 아직 못 봤어.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달려가, 목을 안고, 그 돼지 우리에서 그 가뭄 때 샤워도 못한 그 더러운 그 목을 안고 거기다 뽀뽀를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이게, 예,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물론 불쌍하고 사랑하고 그래서도 했겠지만 여기 보면 달려가라는 게 있어. 달려가. 달려간다는 말에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달려가는 거고.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걸 뭐라 그래요? 질주라고 그래. 아시겠죠? 이건 질주라는 단어예요. 전속으로. 그래서 미국말도 달린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보통 달린다 하면 run이에요, run. run. 질주한다는 거예요. rush예요. 예. 네. 아버지가 그렇게 달려가.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냥 이렇게 좀 빨리 간다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질주한다는 얘기예요. 왜? 왜 질주해야 돼? 동네 사람이 먼저 보면 큰일 나.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제일 먼저 가서 뽀뽀부터 하고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옷 갈아입혀야 돼. 동네 사람들이 거지. 그래서 대화할 시간이 없어.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부터 해. 그럽니까? 회개. 이 아들이 말도 꺼내기 전에 말 한마디 시작하기도 전에 끌어안고 목에다 입 맞췄다. 그럼 그 뭐예요? 회개해야 구원하는 겁니까? 회개 없이 구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없이 구원해? 그럼 회개는 언제 해? 구원받고 나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네.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사랑인 줄 몰랐다. 입을 맞춰서.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뭐 말할 거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완전히 나타나 버렸고, 이 아들은 이미 뭐예요? 자, 그래서 옷을 가져,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히고 손에다 뭐예요? 가락지를 끼우라 그래요. 네? 네. 가락지를 끼우라. 가락지 끼운다는 말은요, 그 당시에는 그 좋은 가문은 가문을 나타내는 가락지가 이렇게 반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반지를 보면, 아, 이 사람은 그 누구 가문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가락지를 끼우라. 그 말은 뭐예요? 아들이야, 아들. 그 옷도 그 가문을 표시하는 옷이야,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면, 이 아들이 뭐라 그래야 돼? 아버지, 저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자식은 뭐라 그래? 아들이 가로대,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지금부터는 아버지. 이거 월 필요, 다시 읊을 필요 있어, 없어? 아버지는 이미 뭐요? 받아들였어. 아버지의 아들이요. 네. 이거는 미리 준비해온 대사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몰라, 이 자식은. 그래서, 아버지는 대답도 안 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바랬으며. 그리고 뭐요? 잔치하자! 살찐 송아지. 아버지는 너무 기뻐해. 여러분, 아들은 언제 회개했을까? 진짜. 진심으로부터 나오는 회개. 잔치할 때, 아버지가 춤을 추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렀어. 동네 사람들과 일꾼들이 볼 때, 아, 저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구나. 아시겠죠? 우리가 볼 땐 저 죽일 놈인데,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 그 잔치하는 동안에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거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다. 여러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2부 세미나 하면서 이렇게 있는 것도 그 몰랐을 때는 아니 하나님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암을 주시나 이래 쌓는 하나님 원망 아니 저 교회 같은 교회 다니는 저 얌체 집사가 훨씬 더 나보다 죄가 많을 텐데, 전혀는 암에도 안 걸리고, 내만 암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이해하기 힘들 테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 잔치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안 죽었잖아요, 아직도.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는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잃었다고. 아, 그 자식이 도망갔잖아. 그런데 아버지가 잃었다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이 저희는 누구예요? 일꾼들, 온 동네 사람.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말은 와,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사랑이구나. 그렇죠? 마다들이 나옵니다.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마다들은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일하고, 내 같이 착한 아들이 있으면 나와봐라. 아버지 보셨죠? 저는 이런 아들입니다. 이 아들도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일 잘하는 놈은 유산을 많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조건적으로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아들. 그래서 착해.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놈들. 그런데 탁 돌아오니까 춤추는 소리에 풍류가 울리고, 그래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야? 하니까 대답해, 종이 대답했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당신의 동생. 당신도 얼마나 좋습니까? 당신의 동생이라고요. 동생이 돌아왔다. 근데 형은 이 동생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 그 새끼는 내 동생일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이 가문의 수치야. 조금 있으면 그게 나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찾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했어. 큰아들이 열받았어. 누구한테 열받았어? 아버지한테 열받았어. 아버지가 이게 엉망이구만. 잔치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왔어. 큰아들도 들어와서 같이 좀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버지께 답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버처로 내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냐.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뭐요? 이 아들이라고 그래. 이 아들 내 동생이라고 안 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종들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형은 뭐예요? 그 새끼가 왜 내 동생이야? 이 더러운 새끼 아들. 네? 내 동생 아니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며 그 새끼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는 사람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왜 그 새끼를 위하여는 송아지를 잡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잖아. 누가 일 열심히 더 했습니까? 누가 더 착합니까? 둘 다 안 착하기는 마찬가지야. 우리 인간은 죄인들이요. 착한 놈들 없어. 그거를 깨달으라.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안 착한 놈, 두 놈을 다, 어떻게? 다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이걸 이래저래 해가지고, 둘째 놈은 구원했는데 이 첫째 놈이 더 골치 아파. 그 첫째 놈이 누구란 말입니까? 지금 이 비유 얘기를 예수님의 눈앞에서 듣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지잘났다고 지금 폼 잡고 있는, 우리는 천국 간다고 폼 잡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이 첫째 아들하고 똑같은 놈들이다.
나을 거 하나도 다저 세리와 바리새인들보다 뭐야? 너희들이 낫다고 그러나 너는 내 큰아들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버지가 그런다. 제 곁에서면 제가 지금 금방 얘기한 대로 할 거예요. 큰아들 보고. 그래, 네 잘났어. 웃기지 마. 너도, 뭘 몰라. 그랬을 텐데. 아버지는 뭐라 그래? 아버지는 이상구처럼 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거야. 내가 가진 거, 네가 염소 새끼 안 준다고? 오늘은 송아지 잡고? 그게 아니야. 내가 가진 거 전부 네 거야. 많은 소, 양, 다네 거야. 그렇죠? 네. 이 말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너희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런데 너는 고생 하나 안 했잖아. 보세요. 그러니까 형은 그 동생을 뭐요? 자기 동생이라 안 불러. 이 당신의 아들이라 그래. 그런데 아버지는 형 보고 뭐라 그래? 내 동생이라 그래. 니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온 것과 다름없잖아.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나 다름없어.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야지, 기뻐해야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너는 지금 열받았어. 그러나, 이거 봐. 죽었다가 살아온 것과 다름없잖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잖아. 그러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죄, 얼마나 못됐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못됐더라도, 아무리 못됐더라도, 세리만큼 못됐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같은 놈도 사랑한다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준다면,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 믿음. 착하고 뭐 누가 착해요? 착한 놈 없어. 그래서 저 세리들도 죽일 놈들이지만은 나는 사랑한다. 너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너희 같은 위선자들이 없지.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다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나에게는 너희들도 중요하다. 다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는 죽어도 어떻게? 다시 살릴 권리를 하나님이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렸을 때에는 우리는 뭐처럼 돼? 천사처럼.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야. 천사처럼 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속에 있던 더러운 게 싹 뭐요? 완전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새 집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해 줄 것이다.
아시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거는 헌거예요. 옛거야. 옛것은 지나가고 뭐가 되었도다? 새것이 됐다. 새것이 되면 우리는 이런 뼈가 있고 살이 있고 이런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천사처럼 됩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자, 부활한 사람은 저희는 다시 뭐예요? 죽을 수도 없나니, 그 이유는 그 부활한 사람들은 뭐와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은 누구보다 못하게 만들어졌어요? 천사보다 못하게. 네. 자, 부활할 땐 천사같이 돼요. 그렇죠? 천사와 동등입니다. 동등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자, 저를, 이거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잠깐 동안 누구보다 못하게?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뭘로 온 거예요? 인간으로 오셨잖아. 인간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배도 고프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동해번쩍, 쇠번쩍. 그런 존재, 우리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와, 그때 뵈면, 여러분 전부 다 미스 코리아 뺨칠 거예요. 천사. 그러니까, 이 단계는 아주 낮은 단계야.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천사보다 낮은 단계로 만들어졌을까?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나중에 새로운 피조물, 이런 몸이 맨날 뭐 피곤하고 뭐 아프고 뭐 이런 거 이제 없어진다. 예. 아이고, 또 쑤신다. 뭐 잠을 잘못 잔 것 같아. 뭐 이런 거 싹 없는 그런. 어떤 때는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요? 안 보이기도 하고, 속초 있었는데, 눈만 깜빡하면 뭐요? 서울이고, 또 눈만 깜빡하면 샌프란시스코고. 그런 전사 같은 존재가 된다, 이거요. 기대하시라. 그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기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꼭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죠. 그렇죠? 네. 네.